안녕하세요. 밥 선생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편은 피아노로 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군인이 총을 쏠 줄 모르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피아노도 올바른 연주 자세가 있고 올바른 자세는 좋은 터치와 소리를 줍니다. 여러분 중에는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칠 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예 도가 어디인지 갈피조차 못 잡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위치부터 잡아봅시다. 완전 쉽게 필요한 부분만 다룰 거니까 어차피 피아노는 즐기는 거니까요. 자, 피아노 앞에 앉으세요. 가운데 위치 앉으면 됩니다. 가운데 도부터 찾아봅시다. 지금 이건 디지털 피아노인데 일반적인 가정용 업라이트 피아노는 가운데쯤에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가 가운데예요. 제 건반에는 그게 없으니까 제가 만든 수제 열쇠 구멍을 붙이겠습니다. 그 열쇠 구멍 따라서 건반으로 올라오면 하얀 건반, 깜장 건반들이 있어요. 검정 건반 보시면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이런 배열을 갖고 있죠. 그 중에 이 두 놈, 요 두 개의 몰린 부분의 바로 아래가 가운데 도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에 이런 스티커를 역시 딱 붙이겠습니다. 이런 스티커는 동네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1,000원을 주고 샀어요. 도 위치는 알았으니까 이제 흰 건반 따라 올라가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드리는 악보에 손가락 번호가 있을 텐데 양손 모두 엄지가 1이고요. 차례대로 1, 2, 3, 4, 5번이 되겠습니다.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들은 소리 내기가 참 쉬워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나잖아요. 하지만 자세가 좋아야 좋은 터치를 낼 수 있고 나중에 고생 안 합니다. 자세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손목입니다. 자, 보통 일반 사람들 보고 피아노 쳐보세요 하면 10중 8구 손 모양이 이렇습니다. 손가락을 쭉 뻗어서 손가락의 면으로 눌러요. 피아노를 독수리 타법으로 음 하나하나 칠 거면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된 터치를 못 내요. 피아노 건반을 버튼, 뭐 엘리베이터나 전등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막대기로 이걸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면으로 누르는 게 더 잘 눌릴까요? 아니면 세워서 끝으로 누르는 게 더 잘 눌릴까요? 당연히 위에서 누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손목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손목이 올라가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위에서 건반을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 건데 제가 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목이 올라가는 꼼수를 발견했어요. 바로 엄지가 닿는 위치를 신경 쓰면 됩니다. 보통 엄지를 이렇게 해서 면으로 누르시거든요. 옆면 말고 이 부분으로 치게 되면 손목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도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게 되죠. 처음엔 잠깐 어색하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손목 위치를 잘 보시고 나머지 손가락들도 손가락 면이 아니라 끝으로 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기본적인 두 가지 배웠어요.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멋진 연주곡을 배워봅시다.